다음에 얘기해 주실 분들은 한 핏줄의 아주 훈훈한 남매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김소영 씨가 좀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막 남친의 대명사거든요. 바로 가수 폴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윗해요. 너무 좋죠. 네, 폴킴 씨가 지난 2014년 싱글 앨범 커피 한잔 할래요로 데뷔를 했는데 아, 이건 최준 씨 노래 아니었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이게 폴킴 씨 노래예요. 난 너를 만나를 데뷔한 곡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런 노래들을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명실상부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더입니다. 고막 남친이죠. 네, 워낙 이 고막을 녹이는 목소리 덕분에 현빈, 손예진 씨 결혼식 때 아무런 친분이 없었는데도 폴킴 씨가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던 일화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폴킴 씨 누나가 가수란 건 정말 몰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친누나는 아니고 사촌 누나인데요. 이 사촌 누나의 정체 바로 1999년에 데뷔한 1세대 걸그룹 티티 마출신의 배우 소희 씨인데요. 소희 씨가요 2018년도에 우리 폴킴이가 내 사촌 동생이라 참 좋다. 이거는 내 사촌 동생이라는 정보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아주 딱 알리는 그런 코멘트였어요. 이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촌 남매 모두 아주 달달한 목소리에 이 귀여운 이 외모까지 사촌이 아니라 그냥 누나라고 해도 그러네요. 믿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글과 사진만 봐도 얼마나 귀여워하는지가 느껴져서 그동안 얼마나 또 사촌 동생 자랑을 하고 싶으셨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소희 씨가 2019년에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우리 폴킴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래서 매일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스케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서 직접 연락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외롭고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촌 누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굉장히 큰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소희 씨, 폴킴 씨 말고 이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스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소희 씨 얘기입니다. 소희 씨의 친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2001년 주땜무르 데뷔에 공전의 히트를 친 그 가수 혜희 씨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2000년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그 후로 근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근황을 알아왔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고 미국 조지아주의 케네소 주립대학에서 영문학과 조교수로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분 가수로 활동할 때도 엄친딸 명문대 출신으로 4개 국어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아마 음악보다는 공부 쪽으로 본인이 좀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교수님 되셨구나. 네, 이런 혜희 씨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사람 동생 소희 씨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남편인데요. 대한민국 1세대 R&B 가수이자 이 작곡가인 또 히트곡 베이비 베이비를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조규찬 씨예요. 아, 너무 좋아요. 조규찬 씨는 베이비 베이비보다 다 줄 거야. 이게 더 그건 조규 많이 줄. 아, 그래요? 그 작곡가 이제 뮤지션 형제로도 유명하죠. 그러네. 조규찬 조규. 조규 만찬천. 혜희 씨의 남편분이 조규찬 신부군이에요. 네. 가수가 몇 명이야 하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폴킴 씨의 사촌 누나가 혜희 소희 자매가 되는 거고요. 또 혜희 씨의 남편이 조규찬 씨. 그러니까 소희 씨의 친형부이면서 폴킴 씨에게는 사촌 매형이 되는 거고요. 사돈이네. 그리고 조트리오. 조규천, 조규만, 조규찬 씨가 뭉쳐 결성한 그룹입니다. 여기에 폴킴 씨가 이렇게 껴있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음악계의 금수저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게도 보자마자 정말 여기서는 진짜 아버지랑 할아버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할아버지 유전자가 어떻길래 이렇게 가족이 다 음악적인? 네. 근데 이 가족은 다 모이면 노래방 만약 가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서로 안 놓을 것 같아요. 약간 미니 콘서트처럼. 그렇네. 자기들 노래만 해도 몇 시간씩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기본 2시간, 4시간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인 노래방 가서 네. 각자 들어가서 부를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음악 집안으로서는 뭐 이만한 집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탄한 가문들이네요. 네, 이 소희와 폴킴 씨 말고도 정말 우애를 자랑하는 또 다른 사촌 스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릴 분은요,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프로 엔잡러라고 볼 수 있는데 본업은 배우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능인으로 더 유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동집 사장님, 순대 국밥집 사장님, 너튜버로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가 제일 요즘 중요해요. 파뮤, 파뮤의 진심인 남자, 바로 이장우 씨입니다. 지금 모습에서는 다소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 데뷔 초만 해도 제가 너무 기억을 잘하거든요. 헌칠한 외모의 샤프한 이미지로 원조 꽃미남 스타였거든요. 근데 이 이장우 씨가 배우가 된 이유가 바로 사촌형 이분 때문인데 이분이 바로 Fly to the Sky의 멤버 가수 겸 배우기도 하죠. 환희 씨입니다. 진짜? 환희 씨와 이장우 씨의 어머니가 자매 사이니까 정말 진짜요? 가까운 사촌형이에요. 그러네, 완전 네. 자주 만났겠다. 네. 네. 자, 어린 장우 씨의 눈에는 정말 어려서부터 데뷔를 한 이 사촌 형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때는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이런 막연한 꿈을 많이 꾸는데 실제로 사촌이 또 스타야. 그러면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럴 텐데 우리 파묘 이장우 씨는 좀 특별했습니다. 계기가 특이한데요. 환희 씨가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선물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환희 씨가 이장우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들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서도 맛있는 간식이 예쁘게 포장이 돼서 온 선물이 많았던 거예요. 이장우 씨가 연예인이 되면 이런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귀여워. 생각이 들어서 나도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간식 때문에 하게 됐다고 장우 씨가 합니다. 그때부터 약간 먹는 걸 참 좋아했나 봐요. 네, 진짜 진심으로. 근데 팝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싹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좀 본인을 스스로 약간 행복의 길을 잘 선택한 것 같아서 저는 장우 씨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 포동포동한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장우 씨 사실 간식뿐만은 아니었고요. 이 이종사촌인 환희 씨가 연예계 입문을 한 후에 가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정말 집안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로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 가족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성공한 사촌형을 롤모델 삼아서 꿈을 키워온 건데 환희 씨도 그런 이장우 씨를 보면서 얼마나 귀엽고 예뻤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동생을 각별히 챙긴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M본부 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장우 씨가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이장우 씨의 모습이 환희 씨는 되게 기특했겠죠. 오죽 예뻤으면 2011년 자신의 첫 솔로 정규 앨범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이장우 씨의 하나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을 출연 제안한 거예요. 당시 이장우 씨도 인지도 꽤 올라오고 바빴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환희 씨의 이 부탁에 출연을 수락했다고 하는데 애절한 눈물 연기를 선보였던 이 혼신의 연기가 담긴 뮤직비디오 잠깐 보고 오시죠. 얼굴이 반쪽이네. 진짜 다른 사람 같지. 파묘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어디 갔지? 근데 닮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선이 굵은 북방계 미남 스타일. 자, 당시 이장우 씨가 환희 씨의 뮤직비디오 출연 소감을 밝힌 적이 있는데 환희 씨 연락을 받고 진짜 울컥하면서 마음이 묘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릴 적 본인의 우상이었던 이 사촌형이 자신에게 먼저 뮤직비디오 주연 제안을 했으니까는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좀 만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왕래를 하고 또 뮤직비디오 주연을 부탁할 정도면 정말 옛날부터 친했던 사이 같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장우 씨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환희 씨랑 정말 친형제처럼 지낸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출연 이후에도 종종 예능에 출연을 해서 우리 사촌 형입니다, 동생입니다 하면서 정말 서로를 응원하는 너무 사이좋은 사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장우 씨가 또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 공개 열애 중인 배우 조혜원 씨와의 결혼을 또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장우, 환희 씨에 이어서 이제 조혜원 씨까지 또 다른 스타 패밀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 것 같고요. 조만간 두 분의 좋은 소식도 기대해보겠습니다.